자, 네, 정혜미 선생님하고도 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라. 첫 번째는 오늘 뭘로 가볼까요? 예, 뭐 역시 자동차 얘기죠. 뭐 그렇죠. 오늘 네. 좀 시타벽에 미국장은 또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인 상황이라 지금 근데 이제 여기 자동차 관련돼서 또뭐 기사는 네. 나가겠습니다. GM 공장, 부천에. 네. 반도체 없어서 그렇죠. 생산을 태양광 반도체가 없어 중단한다. 감산에 들어간다고 해요.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사실 저렇게 되면은 조금 미래로 보면은 완성차 업체들의 수익성은 좀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생산을 그렇게 많이 해, 그러니까 재고를 그렇게 많이 좀 쌓아야 되는 수준으로 신차 판매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글쎄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업체들도 뭐 충분히 수요에 맞춰서 이제 했는데 좀 모자르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온 거잖아요. 네. 근데 글쎄 뭐 자동차 생산이 조금 더뎌지고 조금 중단이 된다 하더라도 뭐 자동차의 수급이 불균형이 와서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그건 좀 아니에요, 들어서, 예. 그건. 일단 뭐 자동차 반도체 또 이렇게 전력 쪽이잖아요. 네. 뭐 핵심이 뭐 ECU 이런 건또 아니기 때문에 그 생산 중단에 따라서 이렇게 또 크게 이렇게 좀뭐 시장에 임팩트를 줄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요건 오케이. 이제 뭐 자동차 파운드리 쪽에는 이제 호재가 될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뉴스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지금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네. 파운드리는 또 다른 호재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정리하고. 뭐 시장 뉴스라고 한다고 굵직한 거는 이제 러시아의 실수가 대박이 났다. 뭐 스푸트니크 V, 예. 그래서 예, 이제 러시아 백신 얘기죠. 우리나라 이제 쪽에서 생산할 수 있다라는 이제 소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몇몇 CMO 그렇죠. 계약을 우리나라 쪽으로. 대형 제약사가 이제 한다라는 소문이 좀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어제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몇몇 종목들이 좀 있었던 거 뭐였죠? 정도고 SK케미칼인가? 녹십자? 예. 근데 이거는 공식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우리나라 그 아니, 대형 그러니까 CMO에서 녹십자가 생산합니다. 이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니죠. 한다는 얘기는 많습니다. 네. SK케미칼도 있고, 예, 요즘 주가가 많죠. 뭐 지금 들썩이는 한미도 이유가 있고 지금 예. 한미 반도체란다. 한미 네. 약품도 있고, 네. 많이 힘드신가 봐요, 아니, 요즘에. 아니요. 아, 이게 양복이 요즘 살이 쪄서 네. 그런지 제 양복을 입고 나오는데 좀 껴요. 그래서 숨쉬기가 어깨 쪽이 지금 울잖아요. 뭐 그렇대요.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인 근데 이제 사정입니다. 결국에는 살이 쪄서 그렇다는 얘기죠. 예. 네, 뭐 계속 쪄 있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네. 네, 네, 아닙니다. 자동차 쪽에 좀 관심이 가장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제목을 어제 제 고객분의 한 분이 이렇게 전화를 문의를 주셔가지고 대뜸 첫그 이렇게 문의하신 문장 그대로예요. 그 이제 네. 충청도 분이신데 그래서 F로 한 단계, 만 단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뜯어보고 그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는데 여기에서 한다는 게 만다는 게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죠. 만도하고 아닙니다. 현대모비스 뭐 많이 너무 너무 갔어요? 네, 너무 가셨네. 하여튼 이쯤 되면은 한다는 걸로 봐야 되고 그 이제 속보도 좀 나왔었죠. 그냥 그렇죠. 정확하게 이제 안할 수도 예, 없겠어요, 보니까. 조지아의 웨스트 포인트에서 생산할 거가 좀 파이널라이징에 있다. 이게 CNBC에 좀 나왔 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다라는 걸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는 16일 날 아이오닉을 발표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또 이벤트가 겹치면 안 되니까 그 후에 하든가 그 전에 해야 되는데 그 컨퍼런스 콜을 또그 이제 인베스터스 데이가 있어요. 2월 9일 날. 그러면 이제 그때 좀 구체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설 전에 기아차와 애플의 어떤 협업의 사실은 공식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이 자동차는 이제 아시다시피 생산 거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제 차를 팔려고 하면은 뭐 미국 본토에 있거나 아니면은 멕시코에 있거나 뭐 이런 쪽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동아시아에 하려면 뭐 중국에 있거나 한국에 있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뭐 이제 조지아에 있는 웨스트 포인트까지 지금 이제 보도가 된 상황이라면 이건 거의 이제 뭐 8분 능선은 거의 넘어갔다라고 좀 보는 게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보유한 애플과 검증된 하드웨어를 보유한 기아가 만나서 협업을 한다라는 건좀 맞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기아차는 미주에서는 이제 SUV에 대한 뭐 텔룰라이드를 비롯한 상당히 좀 높은 좀 신뢰를 좀 가지고 있고 이 중형차도 이제 한국에는 K5죠. 이제 그쪽에는 이제 옵티마라는 이제 모델로 상당히 좀 신뢰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아 정도의 생산 능력과 어떤 자동차를 생산했었던 매뉴팩처로서의 어떤 이제 레퍼런스는 충분하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 현대차는
현대 기아차는 이제 같은 현대 모비스의 플랫폼을 쓰기 때문에 그 플랫폼, 현대 모비스의 플랫폼 EGMP라고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수혜는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 아이오닉도 들어가고 이제 애플의 자동차도 들어간다고 한다면 현대 모비스는 지금 많이 올라왔고 좀 출렁대고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네. 올 1년 내내 우려, 제가 그랬잖아요. 자동차 올 1년 내내 우려먹을 수 있는 부분이 네, 있다고요. 계속 회자된다는 네, 얘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순환하면서. 예, 현대모비스 가격이 많이 올라왔으면 저는 더 비싸질 수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대주주의 지분이 높은 곳에서 많은 이익을 봐야지만 나중에 지배구조를 재편하는 데 있어서도 유리한 상황이 있죠. 그렇게 되면 현대 글로비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속성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대형주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동차는 이거를 뭐 무슨 고무 바킹, 볼트, 너트 뭐 이것까지 내려가면서 저는 거의 의미 없다고 보고 사실 이런 자동차의 전통적으로 이게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부품이 있고 전기차랑 또 이렇게 공용하는 게 있고 수소차. 예. 그다음에 전기차만 따로 쓰니까 EV 쪽만 따로 쓰는 이제 그런 부품이 있는데 그런 부품은 지금 너무 밸류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을 보시기보다는 그냥 이런 이슈에 반응을 좀 할 수 있는 좀 대형주 접근하는 게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는 기아차 지금 10만 원 10만 원이 넘어가는 또 호가가 나오네요. 호가는 그렇고 어제 가격 종가는 네. 10만 원 밑에였고. 기아차, 모비스, 글로비스 비쌉니다. 네. 하지만 저는 더 비싸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좀 비싼 코스피 대형주는 도저히 못 사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네. 저는 아예 진짜 자율주행의 핵심으로 그냥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또 언급이 계속 나왔던 종목들인데 옵트론텍, 네. 또 MC넥스. MC넥스 시가총액 네. 이제 1조를 넘었어요. 네. 뭐 중소형주는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이런 자율주행의 이제 시각적인 센서 쪽에 집중을 하시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대형주 그리고 이런 이슈를 함께 좀 밀고 나갈 수 있는 대형주로 보시든가 이렇게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은 애플이 배나라 감나라 할 수 있거든요. 네. 왜 걔네 부품 쓰니? 뭐 이거 쓰고 이거 바꿔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예 대형주 아니면 아예 플랫폼에 거의 고정화되다시피 하는 자율주행에 관련된 부품. 뭐 요거를 애플이 배나라 감나라는 못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이쪽으로 좀 선택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대형주가 맞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저는 하나 고르라면 저는 모비스. 현대모비스. 네, 현대모비스를 오늘 집중. 좀 예, 집중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어제는 떴다가 밀렸지만 오늘도 물론 일단은 떠서 출발하겠죠. 네. 그러니까 2월 9일 날 애플과 이런 이슈가 있고 16일 날 아이오닉 발표가 있고 그러면은 두 번 정도의 이제 호재를 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좀 호평이 나왔을 경우에는 한 번 더 이게 이제 EGMP로 만든 현대차의 뭐 100% 전기차다 뭐 이렇게 하면서 좀 광고가 좀 나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본다면 그냥 모비스가 이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아예 좀 다른 좀 확장을 좀 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노션 있잖아요. 예. 현대의 광고사 이노션.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프로모션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광고도 해야 되고 이것도 네.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좀 확장을 해본다면 저는 뭐 이노션까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준비하라 다양한 내용 중에서 오늘 가장 뜨겁게 등장하고 있는 애플카 관련된 네. 이슈. 핵심은 대형주로 가자. 대형주. 네. 오케이.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신민영 아나운서한테 오늘 또 관심 리스트가 무엇인지 리포트 나온 거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제 개장이 9분도 채 안 남게 다가왔습니다. 정경민 차장님, 두 번째 이렇게 대비하라 어떻게 네. 가볼까요?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그 그룹사는 효성이죠. 효성. 누가 봐도 효성입니다. 효성 TNC가 상한가를 효성 뭐 TNC,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뭐 효성 화학, 효성 중공업 뭐 다 조금 뭐 약간 케미칼 이런 쪽이죠. 네. 거기 이제 화학 소재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기초 소재. 있는데 예 예. 그 이유는 이제 예전에 차화정 이렇게 좀 이렇게 함께 날아가던 한 10년 전에는 이제 유가가 확 뛰면서 가격이 이제 엄청나게 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부양책 이런 것들을 내다 보니까 이제 수요도 폭발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그런 속도를 좀 보여줬었는데 이제 오늘 55불이 넘긴 했습니다 유가는. 근데 유가가 이렇게 좀 중간 정도 낮게 좀 유지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수요가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이런 화학 업체들은 싼 원료로 비싸게 많이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화학이 반도체 못지않은 좀 좋은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렴한 유가에서 원가를 아끼는 게 상당히 이제 좀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요즘에 좀 잘 나가는 게 이제 뭐 주사기 원료가 될 수 있는 이제 프로필렌이 많이 나가고 있고요. 뭐 라텍스 그다음에 이제 극세사 스판덱스 뭐 요즘에 그 뭐 저는 입지는 않습니다. 뭐 레깅스 뭐 이런 패션이 상당히 유행하면서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좀 수요가 좀 나오고 있고 각종 필름들 뭐 우리가 네. 가지고 있는 모든 IT 기계는 뭐 필름이나 또 방진 소재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각종 테이프 같은 소재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반도체에도 그렇죠.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좀 제품의 수요가 좀 늘어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떤 장사와 사업을 하는데 원료 싸고 매출 늘어났는데 매출의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면은 그거는 이제 속된 말로 노 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을 지금 화학주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라면이 많이 팔리면은 라면 봉지도 많이 팔리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과자가 수요가 늘면은 과자 봉지도 그러니까 과자 봉지, 라면 봉지 다 PP 딱 그겁니다.인데 뭐 네. 율촌화학 이런데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화학주에서 뭐 에틸렌을 뭐 크래킹 이렇게 들어가면은 지금 다 채널을 돌리실 것 같아서 네. 좀 쉽게 말씀드리면 화학 제품을 떡으로 좀 비유를 하면 이제 밀가루로 만든 떡도 있고 찹쌀로 만든 떡도 있고 쌀로 만든 떡이 있는데 이제 한국이 만드는 거는 이제 쌀로 만든 떡으로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다른 떡으로 만드는 쪽에서 지금 이제 생산에 좀 차질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는 석탄을 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고 석탄에서도 화학 추출물을 좀 뽑아내는데 호주랑 지금 사이가 안 좋죠. 장난하게 싸우고 있어요. 석탄을 네. 수입을 금지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 미세먼지가 예전보다 좀 덜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 물론 이제 한국 자체적인 미세먼지도 있겠습니다만 뭐 반 이상은 중국에서 날라오는데 그게 그만큼 좀 덜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좀 생산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네. 한국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지금 호기. 네, 호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핵심은 이제 ESG라는 문제 그다음에 또 이 리뉴얼블 100, RE100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 문제도 걸리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스코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해외 기업들한테도 좀 어필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이게 또 이제 사람이 하는 게 또 아니잖아요. 자본 집약적이고 그냥 사람들은 체크만 하고 뭐 이렇게 관리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일부의 그 감가상각비만 제외하면. 거의 다 지금 마진으로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 화학주 굉장히 좋은 그 사이클을 반도체 못지않게 갖고 있다. 근데 좀 반도체와 자동차에 조금 가려져 있습니다만 뭐 못지않게 화학주도 좋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다 좋습니다. 지금 밑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실생활과 연관된 그렇죠. 케미칼 제품들 뭐 주사기, 장갑, 방호용품 이건 뭐 그렇죠. 코로나 관련된 거고 뭐 재택이 많다 보니까 음식 배달 용기 아 그런 거 다 쓰죠. 또 음식이 남으면 또 저장 용기 나중에 이제 뭐 유리도 있지만 플라스틱도 많고 예 그러니까. 쓰레기로 좀 공해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기물 업체까지도 이제 이렇게 부각이 네. 되는 이제 그런 이슈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곧 저거 나오죠. 이제 그 주택 그 공급 대체 시멘트가 많이 쓰일까요? 플라스틱이 많이 쓰일까요?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건자재 그렇죠? 네 건자재 뭐 파이프부터 해서 뭐 장판 타일 거의 이제 집안에 들어간 내장재는 사실상 다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물론 친환경 이 반도체도 뭐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네. 뭐 나눠져 있지만 건설도 물론 이제 토지 작업하고 네. 올리고 시멘트로 뭐 철근 들어가고 네. 뭐 H빔도 들어가겠고 막 들어간 다음에 올린 다음에 또 창호 들어가고 다 플라스틱이죠. 그다음에 이제 페인트 칠해야 되고 페인트도 플라스틱. 그 페인트 화학 케미컬이죠. 네. 거기에 이제 또 뭐 들어요? 가전제품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TV 들어가고 냉장고 네. 들어가고 세탁기 그렇죠. 들어가야 돼. 이런 순서대로 다 생각해 보면은 다 쓰인다. 맞습니다. 뭐 주택 공급 뭐 80몇만 원 나오는데 85만 원. 예. 네, 결국에는 다 관련성이 있다. 관련성이 뭐 물품 부족하면 배로 들어와야 되니까 맞죠. 배도 이제 이거 너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딱 그 선을 그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을 정제해서 빼내는 우리가 이제 크래커라고 하잖아요. 네. NCC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호황기에 좀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NCC 업체는 세 개가 있어요. 여천산단이라고 하는데 세 개가 있어요. 네. DL이라는 주가도 우리 많이 언급했잖아요. 네. 대림산업 쪽에. 근데 좀 주가가 재상장 후에 빠져서 제가 좀 의기소침했는데 네. 이제 좀 올라왔죠. V자로. 재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네. 이제 NCC, 이제 여천에 있는 NCC. 요거는 이제 한화랑 대림이랑 이제 농가 반반씩 하는 네네네네. 이제 일종의 이제 조인트 벤처 그런 형식인데 이런 NCC 업체들 정말 초호황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DL이라는 종목을 조금 더 제가 좀 힘을 줘서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쵸. 이 회사가 이제
그 대주주의 탐욕이 나오지 않길 바라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교통 정리가 좀 돼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만 이 회사의 자회사 지금은 이제 사업지주로 좀 되어 있는데 네. 뭐 카리플렉스, 대림에너지, 폴리미래 뭐 이런 쪽에 이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정말 뭐 몇 조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맞는 것 같고 대한유화와 비교를 해봤을 때 생산 능력이 한 3배 정도 됩니다. 근데 주가는 지금 대한유화의 반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얘기가 있고 또 뉴스는 지금 또 증설을 한다고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네. 그 NCC에 대해서 제3 이제 시설을 좀 증설을 한다. 이런 얘기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는 좀 이 DL이라는 종목이 제자리에 좀 찾아가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뭐 1조 정도 보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영업이익 3,500억 나왔거든요. 이제 제자리를 좀 찾아갈 것 같고 좀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도 이 주가가 뭐 바닥 대비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뭐 이 정도는 수긍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지속적인 좀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화학주도 반도체에 버금가는 뭐 슈퍼까지는 아니어도 빅사이클에 네. 좀 놓여 있다. 그리고 그 NCC 업체들 좋고 그 아랫단에 이런 좀 뭐 LG 쪽도 그렇고 한화 쪽도 그렇고 케미칼 생산 업체도 굉장히 좀 호황기를 좀 맞고 있다라는 점도 부각을 좀 시켜드리고 싶네요. 네, 이 화학 섹터에 대한 전문 분석 자료는 가치투자 클럽이라고 텔레그램에 잘 제공되는 곳이 있습니다. 뭐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돼요. 그 DL이 PBR이 0.47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네. 지금 뭐 자료를 좀 보내왔네요. 네.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네, 하여튼 뭐 텔레그램 아시잖아요. 네, 네. 거기 가치 투자 클럽. 네. 자, 개장이 임박했습니다. 호가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개장 후 문 연 다음에 다시 시장 접근 들어가겠습니다.